안녕하세요.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박민아 연구관입니다. 오늘은 한우암소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개량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가 암소는 체중 등 능력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통 혈통을 이용해 능력을 예측하는데요. 이제는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능력 예측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개체는 혈통을 이용하면 동일한 능력 예측값을 갖게 되는데요. 유전체 분석을 하면 개체별 유전체 정보에 따라서 보다 정확하게 능력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럼 어떻게 유전체 자료로 능력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능력 정보와 유전체 자료를 모두 가진 참조 집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 단위 시소 참조 집단을 이용해서 체중, 도체 형질 등 능력에 미치는 유전체 마커의 효과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해서 능력 예측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암소의 유전체 정보를 대입해서 능력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러한 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지역별 도, 축산 관련 연구기관에 연락하셔서 암소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 시소 참조 집단은 농식품부 개량 지원 사업으로 능력 자료와 유전체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축산과학원은 이를 이용해 보증 시소가 신규로 선발되는 6개월 단위로 암소의 능력 예측 방정식을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암소의 능력을 조기에 예측하고 12개월령 이전에 능력이 우수한 개체는 어미소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는 비육해서 출하하는 등의 개량 기술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암소 유전체 분석 기술을 적극 활용하셔서 농가 한우의 능력을 우수하게 개량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